뭘 자꾸 나중에 얘기해요? 내가 얘기 시작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.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. 길어져도 좋으니까 해보라고요. 뭐 할 말이나 있어요? 염치도 좋아, 정말.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건 기본 문제 아니에요? 뭐? 기본? 그래요, 기본.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, 기본이. 언니 미쳤어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짝퉁 아니에요? 뭐라고요? 아가씨 짝퉁 좋아하잖아요? 그래서 난 아가씨 코드 짝퉁인 줄 알았지? 그건 아니네? 어머 어머 어머! 내가 오늘 늦은 이유요? 아가씨가 사다 준 이 짝퉁백 때문에 제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좀 당했거든요. 그거 수습하고 오느라 늦었어요. 수습이 잘 안 됐지만. 그래서요? 그래서 신우이 코를 비틀어요?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? 코만 비튼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, 아가씨. 언니! 혜연이! 늦어서 죄송합니다. 그래, 어서 와. 어서 오세요, 혜연이. 큰언니, 작은언니! 방금 새언니가 내 코를 잡아 비틀었어! 아, 들어와서 음식이나 날러. 진짜라니까! 내 코를 잡아 비틀었어! 이렇게! 이렇게! 아, 넌 진짜 애가... 와, 진짜라니까! 새언니, 얘기 좀 해봐요! 아가씨도 참,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? 와, 내 코 잡아 비틀었잖아요! 내 코, 내 코! 아니,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? 할머니! 새언니가 내 코! 할머니 죄송해요. 제가 중요한 일 처리가 있어서 좀 늦었어요. 죄송합니다. 응? 안녕. 쟤 거기서 뭐해? 저 새 얘기 나 좀 보자. 예, 할머니. 정은이는 언제 온대냐? 네? 일이 늦게 끝날 거라고 했는데. 그럼 넌 나가서 정은이 언제 오는지 전화나 좀 넣어봐라. 네. 아, 앉아라. 네가 보기엔 어떨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내 귀한 손주가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서 저은지지는 거 그거 곱게 봐지지가 않는다. 네, 저희 엄마도 그러시는 걸요. 더군다나 귀남인 우리한테 어떤 손주냐. 꿈속에서도 그리던 금쪽 같은 내 손주니라. 응? 보기도 아까운 내 손주인데. 죄송해요, 할머니. 그이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자라서 남자 여자 구별이나 뭐 그런 게 좀 약해요. 그래서 집에서 하듯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. 너희 집에선 그러냐? 예. 너희 집에선 귀남이가 앞치마 들고 음식 장만하고 너는 이렇게 늦게 팔랑팔랑 들어오고 그러는 게야? 맨날은 아니고 어쩌다 가끔.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, 아가. 네, 할머님. 내가 네 마음 모르는 바는 아니야. 갑작스럽게 시댁이 생겨, 가족이 생겨, 제사가 생겨 얼마나 귀찮고 싫을 게야. 아니에요.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싫은 건 아니에요. 그의 가족 찾았다고 했을 때 저 진심으로 기뻤어요. 그리고 그의 가족은 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? 아이고, 그렇게 생각했어? 아이고, 그렇다니 더없이 고마울 수가 없구나.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터놓고 좀 친해지자, 응? 예, 할머니. 아이고, 그럼 오늘... 제 제사 잘 지내고 내일 우리 다 같이 목욕 가자, 응? 예? 아니 저 너희 시어머니는 좀 몸이 아프니까 놔두고 너희 막내 숙모랑 나랑 셋이서 목욕 가자, 응? 아니 할머니 그래도 제가 아직은... 아이고 네가 그러지 않았어, 응? 남편 가족이 네 가족이라고 한 가족끼리 창피할 게 뭐 있어, 응? 나는 며느리 얻으면...